오늘의 댓글은 섭둥이 노랑 친구가 윤희랑 케빈 오빠 둘이 잘 어울려요. 케빈 오빠 게임을 이긴 거 축하해요. 그리고 독감이랑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케빈 오빠. 요즘 윤희랑 케빈 잘 어울린다고요? 앞으로도 케빈이랑 윤희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이가은 친구가 재미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짱! 윤희는 귀엽다. 케빈 오빠는 멋져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은 더 재미있을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아! 알림 잊지 않았죠? 그럼 오늘 영상 보러 출발!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꼬마 엘리, 꼬마 케빈과 함께 리듬보이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플레이! 꼬마 케빈, 꼬마 엘리, 이거 어? 보게. 따라! 뭔데? 이거 어. 생활방송! 꼬마 엘리! 아. 꼬마, 그럼 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거다! 뭐? 리듬 체크! 이거? 에이, 이거 아, 아니야! 알아, 알아, 알아. 뭔데? 도깨비 방망이! 이야! 얘들아, 진정해! 이거는 뭐냐면, 봐봐! 여기 보면은, 전원 일단 키면은 어. 뭐야? 소리 난다! 뭐야?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 그 다음에 번호별로 뭐 예를 들면 어. 1번 누르면은 타격음, 비트 해가지고 어? 강한 짓을 멍멍인데? 어? 동물 소리도 나고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탬버린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거야. 봐봐. 노란색은 조금 소리가 다른데 형아 박자가 안 맞을 것 같아. 어? 박자? 이거 그럼 이거 해봐봐. 그 꼬마 엘리도 해봐. 그럼 여기가 한번 꼬마 케빈이랑 꼬마 엘리가 원하는 숫자랑 원하는 비트를 한번 골라봐. 알았어. 여기도 한번 쳐봐봐. 치면은 우와. 여러 가지 소리가 나. 알았지? 어? 어? 골랐어? 나 됐어. 시작. 안 되겠다. 이게 뭐야? 꼬마야, 너가 쳐봐, 너가 쳐봐. 우리 한번 쳐보자. 이건 쉽지. 나 이거 할래. 이거 내가. 내 거야. 이번에 꼬마 게임 춤춰보라고 하자. 이번에 진짜 어려운 걸로. 어, 한국적이야, 약간. 탈춤. 우리 춤도 춰봤으니까 이걸로 리듬을 만들어보는 게 어때? 다시 말해서 작곡을 해보는 거야. 어, 우리가 뭐니까? 노래를 만들어? 어, 꼬마 엘리, 꼬마 케빈 작곡가!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해봐야 될 텐데 꼬마 엘리는 이걸로 해보고 꼬마 케빈은 이걸로 한번 같이 해보자. 음악을 만들 때는 오빠가 생각했을 때는 밑에 기본음이 필요할 것 같아. 아, 나 알아. 어. 피아노 할 때 이쪽으로 딩동 하는 거 있어.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지? 어. 꼬마 엘리가 이거 약간 이거 연습해 보고 있어. 어, 꼬마 케빈은 형아 근데 나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어, 뭐 해봐봐.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 꼬마 케빈 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 그다음에 꼬마 엘리 멜로디. 어, 좋아. 꼬마 엘리 좋아. 그럼 이걸 같이 해보는 거야. 시작. 오, 괜찮은데? 이렇게 해봐. 맞지? 그럼. 오, 재밌다! 좋아, 괜찮아. 얘들아, 우리 어? 점점 노래가 만들어지고 있어. 진짜? 노래가 있어? 어, 만들어지고 있어. 만들어지. 동물원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 그 맛있는 솜사탕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신나잖아. 어. 신나는 멜로디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제대로. 아, 우리 주제가 그러면 동물원이야? 동물원이야. 아, 좋아. 나 해놨어. 해놨어? 어떤 건데? 어. 어? 어, 신나는데? 어, 괜찮은데? 꼬마 케빈은? 어, 이 기본음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해다가 꼬마 엘리를 입히는 어, 거지. 어, 오빠가 지휘해줘. 오케이. 시작. 오, 괜찮네? 오! 후! 후!
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괜찮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빠 손 아파. 근데 노래는 멜로디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뭐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될까? 가사. 가사. 오, 맞아. 그러면 꼬마 엘리 꼬마 케미 작곡가고 어. 오빠가 형이 작사가 되는 거야. 시작해요. 동물원에 가면 성사탕도 있고 형아. 코끼리, 와! 사자, 오, 토.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괜찮지? 어. 이렇게 그냥 막 던질게. 형아, 어? 조금 더 랩, 래퍼처럼. 래퍼처럼, 알겠어.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빠가 요, 요, 요 이런 거 알지? 이런 거? 촬영 친구, 힙합처럼 만들어줘요. 카메라도. 좋아. 되게 화려하게. 시작. 요. Drop the beat. 요. 요. 케빈. 꼬엘! 꼬비! 동물원! 고! 동물원에 가면 섬사탈! 동물원에 가면 꼬엘 케빈 케빈! 야! 요! 코끼리! 우! 타이저! 오! 어, 나 진짜 가수가 된 것 같아. 음악 방송 같았다. 우리 이제 음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 우리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만들어보고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어보자. 좋아. 응. 어, 우리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 요, 요. 우리 이제 우리가 만든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어. 좋아. 노래 큐. 요. 드랍 더 빛. 요. 요. 케빈. 동물원에 가면 꼬엘 케빈 케빈 야! 요! 코끼리 달자! 오! 오! 우리 노래 좋은데? 꼬엘이 어때? 너무 좋아! 오빠의 랩 실력 어때? 요! 요! 알겠어. 오늘 우리 리듬보이로 작곡도 해봤는데 어땠어 얘들아? 어, 나 진짜로 내가 노래를 만들지 몰랐는데 응. 너무 좋아! 꼬마 케빈은? 막 이렇게 박자도 이렇게 쌓아가고 그리고 작사도 하고. 어? 그럼 우리 다음에 이걸 또 만들어볼까? 어?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친구들 만나러 갈게요. 그럼 안녕!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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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